인류가 이때까지 진화하고 노력한 것은 인류 복지사의 구현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지금 우리 지구촌에 인류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복지사회 구현. 복지사회 구현인데 교육 없이 복지사회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한계부터 할 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몰랐으면 절대 그런 복지는 안 된다. 그런 걸 찾아서 아리키면서 같이 교육을 받으면서 풀어나가는. 저쪽이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어렵다고 거기에다가 뭔가 물자를 자꾸 주면 저 사람은 비굴하게 만들고 나는 대단한 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지일 것인가? 아니거든요. 저 어려운 사람이 왜 어렵게 사는지를 이걸 다 잡아서 저 사람들을 잘 이끌어서 자기 자리에서 자기 할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살아가게 하는 이것이 복지사회가 되는 거예요. 환자도 자기 할 일을 하면 내 몸이 다시 돌아옵니다. 할 일이 없으면 아파야 돼요. 할 일 없으면. 그런데 자기 할 일을 찾아서 자기가 해야 될 활동의 범위를 찾아서 하면 아픈 게 돌아와요. 밥을 얻어먹던 게 자기가 활동하면서 지 앞에 올 수밖에 없는 밥을 먹는다. 누구한테 얻어먹는 게 아니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서 하게 하는 거. 이게 사회복지가 돼요. 거러지는 거러지들이 너희들 자리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활동하는 것이 너희들이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것이다. 거러지 사는 법칙이 있는데 너희는 그런 거 교육을 못 받아가 어떻게 살지도 모르고 그냥 갖고 훔치먹는다든지 뭐 얻어먹는 거 생각을 못 하지 않냐. 무식한 게 네가 거러지 생활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걸 거기다가 살 두 가마 준다고 거러지가 벗어나냐. 안 그렇다 이거죠. 너가 할 일을 하면 거러지 생활에서 벗어납니다. 아르게 하죠. 이해가 되게. 이런 걸 사회교육이라고 해요. 지금 이 나라의 주부들이 전부 다 복지수급자입니다. 불만이 얼마나 많노? 불만 있는 거는 복지수급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려워질 길밖에 안 남았어요. 사회를 불만하고 내 남편을 불만하고 지금 환경을 불만하면 너는 어려워지는 길로만 간다라는 거죠. 불만 왜 하느냐의 근본을 깨면 불만이 없어져요. 우리 정법 공부하기 전에 불만 안 하신 분? 근데 정법 공부하면서 지금 불만이 많이 안 없어진 분? 없어지죠. 저절로 없어져요. 왜? 바른 걸 배우니까. 알면 그렇게 된다. 모르면 헤맨다. 우린 불만을 안 하면서부터 내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게 우리가 배운다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가르침을 받을 걸 받는다. 이게 가르침 받는 거예요. 공부라는 것은 지금 내 환경에 내가 배워야 될 걸 배우는 게 공부예요. 이 공부하니까 잘못 알고 징크스를 가지고 책을 읽어야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사회 교육은 책을 읽으며 교육받는 게 아니고 한마디의 법문을 듣는다든지 한마디의 진리를 가르침을 받는다든지 자연의 법칙,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법칙 요 안에서 모든 해답을 꺼내서 우리를 가르쳐야 되는 요럴 때란 말이죠. 한마디 바른 설교를 받는다든지 한마디 바른 지식을 가르치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지식. 거러지면 거러지한테 필요한 지식. 주부면 주부한테 필요한 지식.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런 걸 풀어주면 우리가 지금보다
진화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이해되게 설명만 하면 다 알게 돼가 있는 우리가 이때까지 갖춘 지식들이 전부 다 정리, 정돈이 돼요. 이래서 세상이 보인단 말이죠. 누가 말을 해도 들리고, 보이고, 분별이 서고. 그래서 그 공부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급하게 생각 안 해도 돼요. 혼자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사회가 혼자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융합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융합시대. 융합시대인데 이 대한민국은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일부분에 전부 다 전문가로 성장을 합니다. 일부분에. 그런데 이걸 쓰기 위해서는 융합을 해서 써야 돼요. 일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모여서 이렇게 해야지 작품이 좋은 작품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쩔룩발이 작품은 못 써요. 어째 작아도 세 명이 모여서 융합을 해야 작은 작품이라도 나와요. 두 명은 융합이 아니에요. 두 명은? 두 명은 사바사바가 되고, 소곤소곤이 되고 의논은 되는 거죠. 의논. 그런데 세 명은 의논이 아니고 연구예요. 세 명은. 모든 만물에는 이 지상에는 세 개가 모여서 하나의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이 물도 H2O 세 개가 모여서 하나가 작품이 돼서 생명을 지탱하게 하는 거예요. 두 개 갖고는 안 돼요. 모든 것이 융합이라는 것이 핵융합도 세 개가 모여야 돼요. 이래서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사회 활동을 해야 되는 시대고, 왜? 진화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성장해서 사회 활동한다. 이래갖고 모두 우리가 활동을 바르게 하고 우리가 활동하는 것은 사람이 널리 이롭게 하고 사람이 널리 이 사회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우리는 떠나면 되는 것이다. 그걸 대승불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남은 일생을 모두 불사로워서 이 사회와 사람을 이롭게 하고 가는 이걸 대승불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홍의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부 다 지식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지식을 갖추어서 진리를 탑재하면 엄청난 힘을 갖는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진리를 쏟아내러 나온 거예요. 진리는 다 가지고 있는 거는 그것도 어리기는 해도 쉬워요. 쏟아내는데 전부 다 이해되게끔 나눌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어려운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그만큼 이 세상을 살피러 다녔던 겁니다. 거러지로. 진리는 득해서나 나누는다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의 근기를 알아야 되고 이 나라를 알아야 되고 이 나라가 연결되어 있는 인류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거러지로 만행을 다니고 산천산천 마을마다 이제 요새 국제적으로 전부 다 만행을 다녔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사회를 풀어줄까?